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사람 잘 만나는 방법. 자신의 잘못을 24시간 안에 사과하는 사람을 만나라.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주변 평판이 남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 지나치게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의 진짜 인격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화내는 사람을 피하라. 자신의 내면을 너무 솔직하게 비치는 사람과 오래 사귀면 피곤하다. 피곤할 땐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만나고 있다면 이미 둘의 관계는 파탄난 것이다. 인간 관계는 3-4년 차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다.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항상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봐라.